제가 솔직히 고백하면요, 나의 집 인테리어를 같이 도와다오 말할 때 상당히 반 정도는 미심쩍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 집을 담보로 모험을 하는 게 아닌가. 모험이죠. 그래도 괜찮대요. 괜찮은데? 실물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뻐요. 저 역시 약간 실물... 괜찮다. 여기도 이제 작은데 정말 디테일 많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안 좋은 데를 아름답게 하는 게 명품이다. 네, 그럼요. 명품 인테리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여기 일단 중문을 언니 중문 좀 한번. 네, 엄청 비싼 거거든요. 중문이. 영광합니다. 은은하다. 네, 이게 세탁실하고 이제 소음도 차단해주고 공간 분리해주는. 이런 데는 보통 싼 걸로도 할 수 있는데. 네, 작은 것까지 예쁘게. 나는 참 보조 주방을 이렇게 예쁘게 하는 데는 또 처음 보네. 여기는 벽지가 아닌 것 같아. 도장이죠. 물을 쓰는 곳이니까. 백조구나! 네, 백조 제품이 가격도 좋고 품질도 매우 우수해요. 이것도 그로에. 이거는 그로에 아니에요. 춥디. 중국산 수전 중에서 이게 좀 예쁘고 고급스러워요. 만약에 그로해가 좀 갖고 싶은데 압박감이 너무 심하시면은 베타로 한번 써보셔도 될 것 같고, 레지녹스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백조. 가격 차이가 그렇죠. 얼마나? 가격 차이는 한 2세대. 근데 얘도 나쁘지 않은데? 엄청 예뻐요. 너무 예쁜데 이거? 우리 집도 백조고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인테리어 했던 거 거의 다 백조예요. 요건 인조 대리석인가 보다. 어떤 인조 대리석. 그래도 괜찮다. 너무 이것도. 예쁘죠. 아, 괜찮은데? 훌륭해요. 제가 이렇게 계산해보고 영 안 될 것 같으면 인사양으로 하겠습니다. 예쁘죠. 네. 인조 대리석 디테일이 상판을 12mm 얇게. 아, 얇게? 네, 디테일만 이렇게 얇게 하고 뒤턱만 없게 해도 훨씬 고급스럽죠. 재료를 뭘로 썼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그러면, 가공했느냐. 그죠, 디자인. 근데 이것도 너무 깔끔한 거지. 네네, 제가 이제 치렁치렁한 거 워낙 싫어하니까 디자인에 많이 집착을 해서. 그러니까. 예쁘지 않으면 선택하질 않아요. 집착병 있어. 이거가 예뻐야 돼서. 네, 건조기에 돌리지 못하는 얼은 옷, 그치, 니트류, 그치, 청바지 그치. 이런 거를 옷걸이 걸어서 여기다가 말리죠. 야, 살림을 해보지 않으면 네, 이런 걸 알 수 없어요. 네, 저는 이런 때알이 많죠.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요, 나의 집 인테리어를 같이 도와다오 나도 공부를 하겠다라고 말할 때 상당히 반 정도는 미심쩍었어요. 미심쩍죠. 왜냐하면 불안하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 집을 담보로 모험을 하는 게 아닌가. 모험이죠. 근데 오늘 보는 순간 괜찮지 않습니까?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없을 것 같아요. 다 네. 좋아요만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문도 문선인데 문선을 MD로 9mm로 요즘에 그 인테리어에서 무문선 무몰등이 유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야 나는 그래도 히든도 하고 싶다 무문선 하고 싶다 언니 그거 너무 티머치해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걸 더 좋아해요. 근데 실물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뻐요. 네. 광포? 원목마루입니다. 그렇죠. 근데요, 제가 여기 오는 날까지 제일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지사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지사. 나는 그거를 시공을 하는 업체를 찾았어, 처음에. 유명하죠. 예. 근데 우리 오아가 다른 브랜드도 보시라고. 그렇죠. 저 약간 실물... 괜찮다. 괜찮아요, 그냥. 가성비 좋아요. 지사가 제일 가격이 저렴한 게 평당 40 정도 시공까지 했는데 얘가 얼마라고요? 평당 20만원대 시공까지 해서? 네. 이게 네. 브랜드가? 디사? 디사. 나 모르겠는데. 이게 사이즈가 190에 1900. 이제 물걸레질 한번 하면 나무 냄새가 싹 올라와서 되게 좋죠. 근데 원목마루는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뭐 그냥 편하게 쓰고 그냥 찍힌마저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제가 인테리어 비용 자꾸 오르니까 고민돼가지고 요새 강마루도 원목처럼 나온다던데 나 강마루 하면 안 되냐 전화 끊어버리더라고요. 요게 이제 페트로 한 옷장
방 안에 좀 실용적으로. 네, 근데 이것도 네. 괜찮아요. 네, 그럼요. 도장이랑 화면으로는 거의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네, 실물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인숙 대표님이랑 한 영상 거기 보면은 붙박이장 할 때 다양한 높이와 깊이의 서랍과 분할을 좀 해주라고 그게 팁이라고 했는데 자 어떤가 보겠습니다. 아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 따라 네, 하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 서랍을 더 많이 하고 싶다든지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조절하시면 돼요. 근데 안에는 그레이로 했네. 네, 이거는 소재가 또 안에가 좋은 거예요. 제가 안에까지 안 보이는 데까지 좋은 거를 제가 되게 중요시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아니요, 사용자가 맨날 만지고 이게 왜 그죠? 굳이가 아니고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자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싼 네. 걸 많이 보여드리는데 네. 우리 오아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사치를 해야 좋은 걸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오아처럼 검소하게 잘 아꼈다가 하나 살 때 좋은 거 하고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항상 좋은 걸 보여드립니다. 오늘 저는 명품 인테리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무 이거 여러분 아마 하면은 그만큼 안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어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아 진짜. 욕실에. 너무 예쁘죠. 이런 거 수납장 필요해요. 네. 이거는 건식 무늬로. 아. 주방에 썼다 같은 소재입니다. 아. 근데 이게 욕실에 이런 나무 쓰면 썩지 않아요? 그건 이제 사용자가 라이프 스타일을 조절을 해야죠. 내가 물을 안 튀기게 쓸 수 있는. 네, 저 샤워 부스에서 할 때 최대한 안 튀게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이해가 있는 상황에서 시공을 하는 거지 물 청소를 많이 한다. 그러면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봐요. 귀여워. 근데 요즘엔 이렇게 유리로 칸막이를 하지 않고 네, 조정 파티션이라고. 와 예쁘네요. 저는 이건 하고 싶어요. 칸막이를 유리로 하지 않고 네 조적 파티션. 유리 파티션은 밑에 끼고 청소하기도 이게 더 편한 것 같아. 네 이거 고급이에요. 좋다. 이렇게 하면 애들 목욕도 막 자기들 나서서 하는 거 아니야? 졸리컷이 뭐야? 난 진짜 처음에 얘기했어. 안젤리나 졸리인 줄 알았어. 아 안젤리나 졸리. 타일과 타일이 이제 직각으로 만날 때 일체감 있게 만나는 여기가 전혀 이렇게 막 들어간 느낌이 없어요. 네. 여기가 어떤 천 같아가지고 이렇게 싼 느낌이네요. 네. 진짜 이거는 우리나라 최고의 시공을 보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아의 셀프 인테리어의 비밀 중에 하나는 도장을 선호합니다. 네. 왜 도장을 선호해요? 필름도 되게 실용적이고 좋은데 이제 도장은 미적으로 아름답고 제 생각에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고급스러운 느낌. 네, 근데 필름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필름으로 된 문을 그냥 달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네. 집을 예쁘게 새 것처럼 하고 싶은데 비용이 조금 부담된다? 그럼 네. 도장보다는 필름 시공을 해도 충분하다? 그럼요. 이건 벤자민 무어랬나? 벤자민 무어, 그쵸. 우리 동네에 그 던 에드워드가 있더라고. 네, 던 에드워드도 벤자민 무어처럼 좋은 거고 네. 또 국산도 있잖아요. 네, 사마 페인트, 모로 페인트 다 많이 달라요? 가격대가 이제 투입산이 더 비싼데 왜냐면 좀 색감이 좀 더 다양하고 입자가 고와가지고 이제 마감을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고르게 뿌려진다고 해야 되나? 예산 문제 때문에 네. 국산 선택하고 싶으면 국산 내가 원하는 색깔이 있으면 그것도 충분히 괜찮다. 충분하고 각 예산이나 뭐 여러 가지 밸런스에 맞게 하면 되고. 자, 여기는 뭐 작은 방이 뭐 뷰가 뭐 여기 전망이 너무 좋네요. 네, 여기가 이제 상류 고급 단독주택이 많아서 굉장히 예뻐요. 제가 이거 공사하기 전에 왔었는데 그때 저기가 외국 같더라고요. 맞아요, 외국 같아요. 왜냐면 아파트와 달리 예. 집이 다 다른 디자인, 다른 모양으로 지었으니까 정말 보는 재미도 있고 되게 고급스럽고. 여기는 근데 간접등이 아니고 중앙등이네? 네, 여기는 아이들이 공부해야 공부할 되니까. 수도 있는 좀 밝게. 옛날에는 흰색이라고 형광등 빛나 5700K, 6500K 그런 거 했는데 요즘에는 좀 아이보리 빛으로 부드럽게 4000K 좀 부드럽다. 네, 그리고 애들 이거 끄고 책 읽어줄 때 잘 자라 우리 아가. 여기도 네. 현관문도 예쁘다. 너무 예쁘죠. 여기는 벽지가 아니네. 거긴 도장이에요. 왜 도장으로 했어요? 그렇죠. 그게 핵심 디테일인데 외출할 때 이제 신발이 닿는 곳이니까 아 더러워질까봐 네, 네. 그래서 닦기 편하라고 도장이 예쁘긴 예쁘다. 네, 도장은 목공 때 투피를 쳐야 돼요. 석고를. 그래서 더 비싸고 인건비 더 비싸고 여러모로 그렇죠. 만약에 내가 그 거실을 도장을 해야겠어. 네. 그럼 예산이 얼마나 더 들까? 그냥 몇 천만 원.
보장을 하려면 목공 작업도 더 추가되고 페인트 시공비가 비싸요.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 거지. 네, 인건비가 비싸서. 네. 제가 그 고민도 했었어요. 이제 보이는 데만 도장을 할까 했거든요. 근데 이건 다른 데서 상담받아 들은 얘기인데 보이는 데만 하나 다 하나 어차피 인부를 불러서 일당을 줘야 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도장할 거면 다 해라. 그래서 예산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도장의 느낌이 좋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쪽이 다 신발장 공간인데 둘 다 풀장으로 하면 답답하니까 하나는 반으로 한 거예요. 우리 이사 갈 집도 여기는 긴데 되게 좁잖아.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타일 위에다 거울 붙이는 사람도 있고. 저는 거울 붙일 것 같아요. 요새 유행하고 있는 간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자잔. 저는 집에 중문을 안 할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집 같은 경우는 들어왔을 때 방이 보이는데 제가 이사가는 집은 열면 벽이 보여가지고 만약에 열었을 때 화장실이 보이신다든지 그러면 중문 하시면 예쁘죠. 또 차단이 되고 하니까. 실은 제가 올 때 동행이 하나 더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 남편 제 친구 중에서 인테리어와 부동산에 아주 해박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유튜브 소개 좀 해주세요. 하늘에서 본 부동산. 네. 줄여서 하늘본부. 네, 하늘에서 본 부동산 개국한 지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지금 어때? 오늘 같이 봤죠? 옆에서. 사실은 카메라 안 잡혔는데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깔끔. 깔끔. 심플. 심플. 아주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집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동산 제가 나중에 소개할게요. 그래서 인테리어 단가 올라가냐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분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네. 누구나 예쁜 집에 살고 싶고 좋은 공간에 머물고 싶잖아요. 셀프 인테리어라는 방법 통해서 내가 가진 예산으로 예쁘게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요 여러분 결국 셀프도 아니고 턴키도 아니고 약간 중간 형태의 뭐라고 해야 되지? 반 턴키 반 셀프를 이 오아랑 같이 할 거고요. 저희 집을 공개할 자신은 아직 없어. 네, 그렇죠. 근데 아직 없지만 할지도 모르고. 네. 근데 대신에 제가 재료를 고르거나 이렇게 같이 의논하는 모습을 틈틈이 찍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 과정을 같이 따라오시다 보면은 고민하시는 분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저랑 인테리어 같이 공부하시면서 많이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켜볼 거야. 빈둥빈둥. 네.